자체가 안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이 섞을 수가 없습니다. 진짜로 우리는 안 섞으세요? 예, 안 섞습니다. 양심에 걸고. 그렇죠. 끈질겨요. 더 이상 누가 물어보지 마십시오. 예,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. 아하, 살다 비리커 적당히 좀 합시다. 오로지 국내산 생고기 돼지 앞다리 살만 쓰고 있다니까요. 요 고기가 1인분에 3,000원입니다. 생고기 국내산이? 예. 3,000원이라는 가격에 좋은 품질. 게다가 불판을 뒤덮은 이쁘지만 양까지.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1등 고깃감이네요. 예측감치 거친 까 알아본 손님들. 이만하면 고기 한 점으로 지역의 차이 없습니다. 그 더만 그 속살 보이고 상주상 보이 점들아 바쁜데요. 고기가 들어간 입가에 양락없이 기분 좋은 웃음이 매달립니다. 고기는 쌈이에요. 진짜 맛있어요. 냉동이 아니고 생고기이기 때문에 더 맛있지 않을까. 비싼 고기만 맛있는데? 에이, 저희 촬영했다고 맛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이게 입에서 사르르 먹는 맛입니다. 제가 먹어본 결과 국산 맞습니다. 진짜로 국산 맞아요? 네. 이렇게 저렴한데도요? 아, 국산 맛이 느껴집니다. 속고만 사셨나? 어디 입맛보다 좋은가요? 혀 끝으로 느껴지는 정직한 그 맛은 요 녀석이 새빨갛게 변한들 달라질 리 없습니다. 소금구이가 고기 본연의 맛이라면 과연 이 고추장 주물럭 맛은 어떨지? 한국인의 맛에 맞는 것 같아요. 한국인의 입맛이 뭐예요? 아무래도 매콤한 게 한국인의 맛이 아닐까요? 맞아요. 우리 입맛에 딱 들어맞는 기특한 고추장 주물럭. 그 맛의 비결, 주인장 아내의 손끝에 달려있다는데요. 물엿에 참기름, 고기엔 특별할 것 없이 보여도 주인장도 쉬이 따라갈 수 없는 비법 양념이랍니다. 생고기를 썰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절여갖고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켜야 돼요. 아, 네, 그래야 맛이 제대로 나와요. 고기 썰어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남편이 썬 고기를 넘겨받고 나면은 본격적인 아내 업무가 시작되는데요.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고기를 주물럭 주물럭. 그리고 바로 판매하시면 되는 거예요? 다른 게 있어요. 거기에 또 우리가 맛있는 거 양념은 고추장이라든가 또 무쳐야 돼요. 자, 그러니까 잘 보세요. 손님이 주문을 하자마자 쏜살같이 주방으로 들어와선 무언가 꺼내들죠? 고기 숙성시켜 난 거예요. 아. 예, 보름간 숙성시켜 난 거예요. 이따란 돼지고기 제대로 단장하고 손님상에 내보낼 참입니다. 이 작업에 있어서는 철칙이 있는데요. 마늘은 숙성시켜 놓으면 안 돼요. 발을 하면 싱싱한 맛이 나지요. 같은 매운맛이라도 마늘과 달리 고추장 양념은 그 색이 녹익은 후에야 돼지고기를 마주할 수 있다. 고추장도 양념을 다 해갖고 숙성을 시켜야 돼요. 고추장은 고추장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다 숙성을 해가지고 합니다. 같이 버무려서 숙성하면 안 돼요? 아, 그러면 제 맛이 안 나와요. 다 마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. 그렇죠. 모든 일에는 때와 순서가 있는 법. 주방에서도 불판에서도 예외일이 없습니다. 차가운 냉장고 속 인내 시간을 보낸 후 뜨거운 불길도 마다하지 않았으니 이쯤 되면 칭찬도 들을 만하죠. 엄마는 고소하고 좋네. 고소도 그런데 고소해요? 고소한데 입에 딱 맞는 그런 약간의 그 달달함과 매콤함 그런 거 다른 데는 그 맛이 안 나죠. 고추장 주물럭 먹어봐도 다 인정 정도가 아닌데 최고. 최고. 새빨간 맛이 인정받고 나니 또 새하얀 맛도 불판 위를 점령했는데요. 또 다양해요 종류가. 승부나대승부나만 알았던 요맛. 아싸한 매력을 풍기는 마늘 주물럭이랍니다. 그 향에 이끌려 입에 머금는 순간 입안에 퍼지는 그 맛은 과연 일품이라는데요. 마늘하고 올리브가 적절하게 섞여서 양념 잘 배인 것 같아요. 비린내가 안 나고 달짝지근하다고 해요. 찍으니까 마늘이 안 맵고 고소하고 또 좀 깨끗한 것 같아요. 새빨갛게 매운 고추장 주물럭도 새하얗게 고소한 마늘 주물럭도 4,000원으로 저렴한 건 매 한 가지. 이렇게 저렴하게 받으셔도 남긴 남아요? 남죠. 남으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겠지.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? 방위담회죠. 무조건 방위담회예요. 끝까지. 마지막까지. 특별한 홍보 없이도 살맛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.
남편과 아내의 철저한 분업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고요. 그리고 하나 더.